안녕하세요, 타일러맘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 카드는 컬러링에 자신 없으신 분들이라면 안심할 수 있는 카드로 스탬프와 다이컷, 그리고 약간의 과일질만 필요한 아주 간단한 카드 디자인입니다. 카드에 사용된 스탬프는요, 라이즈 앤 샤인이라는 셀러브레이션 때 받은 공짜 세트인데요. 이컵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글씨 스탬프에서 글씨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컵 이미지를 자를 수 있는 다이컷은 컵 오브 치얼스라는 다이컷으로 겨울 미니 카탈로그에 나왔던 거예요. 흰색 레이스를 자를 다이컷은 요 오네이트 레이어스라는 다이컷인데요. 이 중간 것으로 잘랐는데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굉장히 예쁘죠? 사용될 잉크패드는요, 요 블루베리 보쉘이라는 색으로 컵 색깔이고요. 그리고 꽃은 플로리 플라밍고라는 색입니다. 그리고 바탕색으로는 스모키 슬레이트 색이고요. 그리고 꽃을 장식할 반진주, 그리고 레이스와 나머지는 흰색 종이로 사용했습니다. 이 스모키 슬레이트 카드를 반으로 자릅니다. 반은 5와 5분의 1, 4와 4분의 1인치인데요. 이렇게 해서 카드로 접어주시고, 그리고 흰색도 잘라줍니다. 잘라진 흰색 종이로 이 오네이트 레이어 다이를 놓고 빅샷에 두번 정도 돌려서 다이컷을 해주는데요. 이유는 이렇게 레이스가 많은 거는 한번 하게 되면 잘안 잘리는 경우가 있어서 전두번 정도 돌리고요. 그리고 레이스의 안에 이제 잘려진 부분을 깨끗하게 빼내려면 요 송곳으로 저는 빼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잘 빼가지고요. 깨끗하게 한 후에 제요 진공청소기로 깨끗한 조각을 없앤 후에 깨끗하게 정리된 것은 스탬핑형 디멘셔널로 이렇게 뒤에 붙여주는데요. 높이가 있으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떼준 다음에 가운데에 맞춰 붙여줍니다. 다음은 컵 이미지 스탬프를 찍어 보겠습니다. 스탬프가 포토폴리머 스탬프로 아크릴 블록에 부착하신 후 블루베리 부쉘 잉크를 묻힌 후 찍는데요. 이때 포토폴리머 제품은 이렇게 폼보드를 밑에 받치고 찍으면 훨씬 선명하게 찍을 수 있으세요. 이제 스탬프 이미지를 다이컷 하겠는데요. 똑같은 다이컷 이미지를 맞춰서 가운데에 맞춰가지고요.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에, 그리고 요 빅샷으로 돌려서 다이컷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꽃 이미지를 스탬프 하겠습니다. 꽃 이미지는 큰 것과 작은 것두 가지가 있는데요. 잉크색은 플러리 플라밍고 색으로 잉킹해서 찍습니다. 작은 것도 이렇게 몇개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다 잉킹된 이미지는 종이 전용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는데요. 이미지 아웃사이드에서 1mm 정도 간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만들어온 컵과 꽃을 카드 베이스에 붙이겠습니다. 컵은 풀로 이렇게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꽃도 풀과 디멘션을 번갈아서 붙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는 풀로 하나는 디멘션을 붙여가지고 높이를 조절해서 붙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큰 거는 앞에 붙이고 작은 거는 뒷부분에 붙여가지고 좀더 풍성해 보이게 했거든요. 이제는 메시지 부분을 만들 차례인데요. 메시지는 이제 흰색 엠보싱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엠보싱 하는 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는 블럭에다 올려놓고 일단 종이를
자르는데요. 이 종이는 잉크색과 똑같은 블루베리 보실색을 썼습니다. 먼저 엠보싱 버디를 묻혀준 후 버사마크로 잉킹해서 메시지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흰색 파우더를 뿌려서 털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흰색 엠보싱 파우더를 묻혀주고 톡톡 털어줘서 뿌려주는데 엠보싱 버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글씨 이외 부분에 그 흰색 가루가 묻어서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되고요. 히툴로 글씨가 볼록하게 나올 때까지 열을 가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선명하게 마르면서 볼록하게 글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엠보싱 처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제 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꽃을 장식할 차례인데요. 반 진주를 이렇게 붙여줄 건데, 테이크 유어 픽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붙이면 이 작은 것들도 쉽게 이렇게 띄워가지고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붙여주시면 꽃 위에 이렇게 가운데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카드는 아주 쉬웠죠? 다음에도 더 이쁜 카드로 다시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